일본 여행 오면 오사카, 교토 여행을 함께 오는데 전 이번에 교토에만 집중해서 여행해봤어요. 교토 2박 3일 코스, 맛집, 경비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는 1층 여기 버스라서 그냥 입구 딱 하면 바로 나가면 돼. 저희는 8번이에요. 아, 8번 여기서? 네. 교토로 가는 거가 바로 가요? 네, 근데 우리가 뽑아야 돼. 버스 그거 티켓. 근데 그 바로 앞에 있죠? 보이시나요? 오, 되게 반갑다. 네,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네. 8번? 네, 이 교토 가는 건데. 아, 잠깐만. 일단. 50분이면 5분 뒤야? 뭐다? 이거야? 어. 그럼 아까 얼마였지? 또,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왔어, 언니. 백? 저 200이 없는데요? 잠깐만. 1000엔 넣으세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네, 맞았어요. 이거요. 어, 우리 기다려주신대. 진짜 힘드네요. 아, 그래도 사람 별로 없다. 나 옛날에는 진짜 깍깍 채웠거든요. 왕복으로 사면 더 네. 저렴합니다. 왕복으로 사면 더 저렴하대요. 일단 출발할게요. 안녕. 이렇게 대충 찍으면 나와요? 뭐 안 나오면 다시 하면 되죠. 답답하신. 이게 레귤러랑 빅. 아, 전 레귤러 하면 되고. 레귤러 선셋 1. 1. 아까 산 우리의 티켓이었다. 제발. 아니길. 근데 14일 어쩌고저쩌고가 있었거든요. 제발 14일 안에 써야 되는. 어? 아니면 이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3월 20일 오늘 날짜인데 이게 14일 이내일까? 베일유드 풀 14일 맞나? 아, 또 이상한, 그 목유미 씨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말이야. 5,000엔을 날리는지 걱정했거든요. 1,000엔 아끼려다 해가지고 5,000엔 날릴 뻔한 거 제가 굳이. 아니, 그 죄송한데, 그 1,000엔 차이인데, 아, 당연히 왕복이라죠. 맞아, 그 1,000엔 차이면 10,000원이네? 중원이야. 10,000원 어디 작으면 나옵니까? 근데 그럼 왕복이 10만원이야? 예. 너무 비싸네요. 그거를 잘 봐야겠네. 14일. 더 머물 사람들은 대박이다. 근데 진짜 크다. 그니까 빅 사이즈는 이 레귤러 사이즈인데. 그니까 우리야 완전 오랜만에. 여기 열람하기 1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네, 1번 출구에서도 조금 걸어가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나가 봅시다. 바이더 스퀘어. 대박이다. 그치, 뭐도 줘. 옷도 줘. 잠옷. 와, 저기도 넓네. 응. 왜 이렇게 방이 방마다 있냐? 근데 방마다 되게 잘 되어 있다. 오, 우와! 귀엽구나. 드라이기도 다이슨이야? 진짜? 근데 바람 안 불면은 덜 추워서 괜찮다. 거리가 이쁘네요. 맞아요. 여기 백화점 이름은 뭐야? 여기 무슨 토요 뭐 어쩌고. 어쩌고 백화점입니다. 제가 찾아서 자막으로 넣을게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줄은 몰랐네. 갑자기 사게 됐습니다. 가쁜 큰 손.
이렇게 포장해준다. 비우니까. 와, 센스. 센스. 아, thank you. Oh, the 3,000 yen. 택스 리턴 카드입니다. 오늘의 영수증 구매 상품 펄스 이거 산 사람 패스포트 카드 현금이랑 카드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고를 수 있구나. 위챗페이도 돼. 누누누 아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10%에서 8% 페이백 해주신 것 같은데. 아 이런 딸 그런 게 되게 많아. 와 여기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쁜 데도 많다. 캐나다고 있어. 엄청 예쁘게 생겼어. 안 해봐 언니. 근데 진짜 막 신기하게 생긴 것도 되게. 그러니까 사과도 있어 여기. 응답. 아 당고 먹어야 돼 우리. 어, 당고. 저기에서 해주나 보네. 탑 오브 탑. 시켜 먹을 거예요. 세트. 우와, 이렇게 해서 주면 되나 봐. 하이, 아리가또. 커피. 치즈. 오니언. This is. 카페 로마. 들어갈게요. 네. 次ご案内します。이게뭐인데요그냥튀김이좀느끼하잖아근데우리는그렇게느끼하지도않고맛있는맛있게잘튀겼네약간먹기좋게튀겨진느낌밥도양념이딱원래텐동먹을때기름진것도되게많은데여긴그런게없네근데김치먹고싶어김치랑 같이 먹고싶어택시처럼생겼다일본택시그치그니까와이진짜편하다그니까카카오가완전좋다아너무행복해진짜눈이오냐3월20일에그니까우리오늘걸을생각하고있다가지금이렇게와눈이와그니까아마여기도사람들이많이갔나본데지금벚꽃이처참합니다처참아니벚꽃이하나도안폈어심지어여기봐봐여기하나도안폈어그러니까여기가약간원래벚꽃명수같은느낌사물말인데어떻게이럴수다음스팟으로가시고안녕여기는안돼안녕야실패슝드디어발견했어그냥진짜우연히보여조금보이지했던지금와대박한그루와근데이쁘다여기진짜잘나왔다오진짜예쁘다영상중지금우연히발견한저스팟이랑 지금 되게그래도다양한그세가지스팟에서세가지구도로잘찍었어그치그러니까우리진짜겨우겨우발견했다성공감사합니다아유진짜여기스팟은여기적어놔주세요네구글네 벚꽃을찾다순다꼭질인가요벚꽃순다꼭질어아니 벚꽃을보기가이렇게힘든곳이었군요 많다는
아, 그래도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는 거야? 여름에는 이거 열어준대. 아니. 여기 그 일본에만 있는 스타벅스 커피기 있고 재팬 써도 있고. 한번 저기 숨다가 볼 때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벚꽃과 살짝 보이기는 하네요. 다리 하나 막 건너요. 와, 진짜 잘 나와. 와사비소. 아. This is salt. Okay. This dressing is cabbage. 모든 소스가 다 맛있네요. 그치? 이 장독도 되게 맛있는데. 내가 먹었던 볶아찌개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야?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 내가 떨어져. 앞까지. 진짜. 여기 진짜 강추. 강추. 진짜. 내 지인한테 다 말할 거다. 스토리에도 이미. 여기가 그 친구가 말한 거. 어, 아, 여긴 진짜 활짝 폈어요. 거의 그 조화 같아.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쁘다. 잘 폈다. 여기가 위치가 진짜 좋아요. 여기 스타벅스 있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맛집 있고. 다녀왔어. 다 먹어. 정말 일찍 귀가하는 우리. 우린 지쳐서 가고 있어. 네가 사는 거. 은지 씨는 저 진짜 좋아하네요. 예, 이거 진짜 좋아해요. 아까도. 이것도 맛있어. 맞아, 노선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맞아, 지금 우리 5시인데 힘들어요. 다. 지쳤어요, 30대란. 30대란 지쳤어. 저는 안 지쳤는데 왜 같은 30대인데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신기해요. 허니브루니 씨 저기 채널이지만 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은지는 숙소에서 자고 있고 저는 나왔는데요. 와, 여기는 또 어디지? 버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돈키호테에 왔습니다. 아니, 우연히 온 게 돈키호테. 엄마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개씩 낱개 포장되어 있고요. 같이 운전 파스를 샀습니다. 이쁜 게 딱 맞네요. 러쉬. 러쉬는 한국보다 4배 싸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돼요. 바로 왔는데 기다립시다. 여기 맛있나봐요. 엄청 대기 많이 하고 친절해. 친절하셔. 오케이. 아~ 어떻게 안 지쳐? 아니, 원래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이 정도 해줘야 잠을 잘 잔다고.
난 이따 또 가도 또 잘 것 같아. 또 잘 잘 것 같은데? 잠 좀 그만해. 난 너무 졸린 사람이야. 진짜 맛있는데? 기대돼. 응. 면의 그 생생함 그것도 딱딱해. 맛있다. 그치? 이거 잘 찾았다. 나도 내 기준 이게 근데 이름이 짬뽕집인가? 근데 진짜 맛있다. 그치? 이거 특이한 게 이거의 사이즈를 저희가 몰라요. 가격은 똑같지만 많이 먹을 수 있냐? 많이 먹고 싶으면 빅으로 달라가시면 돼. 라드. 맛있는데? 랜드 좀 작아. 응,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좋지. 응. 아, 그래, 맛있다. 왔습니다. 와! 호돌라? 몇 살인데? 안 드신다. 술 안 드신다면서요. 난 맛있어. 이거 한번 드셔볼래? 아니. 안 먹을래. 아니, 포도 안 좋아. 그 진짜 포도 맛이거든요? 근데 알코올 맛이에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일단 그 시장 그 골목 자체가 너무 좋았고. 어디였지? 아니, 벚꽃을 찾아야 되는데 벚꽃이 없으니. 스타벅스 좋았다. 난 규카치즈를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호텔도 좋았어 나는. 맞아, 이 그치? 호텔도 위치나 막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좋았던 것 같아. 서비스도 진짜 좋았고. 훔쳐 있는 잘 여행하다 갑니다. 안녕. 와, 마지막 카페. 엄청 예쁘더라고요. 진짜요? 아, 진짜 되게 앉나 봐. 이렇게 앉아서. 어머, 낭만이야. 낭만이. 고양이가 있는데. 하이. 짠.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안녕. 혹시 몰라서 천엔 더 가전. 구출 작전을. 천엔이래? 어, 천엔. 이건가? 그런 거 같아. 아, 물어볼까? 예, 이 20분 맞다.